네,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 수확이 전남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에 당도가 높아지고 수확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발그레한 빛깔이 햇살을 받아 더욱 먹음직스럽습니다. 가마솥 더위에 힘겨운 수확이지만 어느 해보다 잘 여문 복숭아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복숭아가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올해 날씨가 좋아서 아주 적황이 좋습니다. 덥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복숭아 당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에서는 1,300톤의 복숭아를 수확해 9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우박 피해로 700톤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8월 4일 에서 5일 이틀 동안 이제 복숭아 축제를 하는데 이제 향도 엄청 좋습니다. 향에 취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풍작이 더위에 지쳐가는 농가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